예쁘지? 이거 사랑이한테 고수준 분한테 주려고 만들었어. 내 동생 살려준 생명의 은인인데 고맙다고 인사해야지. 엄마 나도 만들었다. 그래? 아, 이쁘다. 우리 강아지들 착하기도 하지. 이따 여기로 오실 거니까 엄마가 전해줄게. 야, 얘네들 이런 마음 그 인간이 알아줄지는 모르겠다. 진봉아. 응? 야, 저기 얼른 학교 가자. 늦겠다. 어? 엄마 다녀올게. 현명이 진솔이 학교 잘 다녀와. 네, 잘 다녀오겠습니다. 간다, 이롱아. 고생해. 가자. 가자. 장난기에는 하늘로 솟은 거야? 아니면 두더지랑 친구 먹고 땅속으로 기어들어가기를 했나? 아니, 대체 왜 연락이 안 돼? 혹시 천덕이 그 여자가 잡아간 거 아니야? 아니지. 내 빼느라고 바빴을 텐데 어느 세월에? 사장님. 어, 민수 선생님.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? 아유, 말도 마세요. 밤새 주무시지도 않고 아주 사랑이 사랑이 노래를 부르셨다니까요. 아, 그래서 어디 가셨냐고요? 아니, 그렇게 그리워하시는데 못 만나게 하면 병나실까 봐 사랑이한테 모셔다 드렸어요. 아마 지금쯤 오매불망하는 사랑이랑 원없이 해법 풀고 계실 거예요. 아, 보시면 마음만 쓰리실 텐데. 아이고, 우리 사랑이가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구나. 많이 아파? 아니요, 할아버지. 저 좀 있으면 여기 나갈 수 있어요. 어떤 사람이 저한테 골수 주기로 했대요. 그 사람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인가 봐요. 그래, 넌 얼른 나와서 이제 학교도 가고 그래야지. 할아버지도 얼른 나으세요. 집에 가면 엄마 소풍 같이 가고 그랬는데 할아버지도 같이 가요. 그래, 그땐 이 할미도 꼭 데리고 가주라. 응? 네, 우리 꽃구경도 같이 하고 엄마 싸준 김밥도 같이 먹어요. 우리 엄마 싼 김밥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. 그래, 사랑아, 너는 참 착하고 좋은 엄마를 뒀어. 네, 난 우리 엄마 딸인 게 너무 좋아요. 미안하다. 난 너한테 다른 걸 해주고 싶었었는데. 아니요, 저 실은 할아버지한테 고마워요. 할아버지 아니었음 우리 엄마도 못 봤을 거 아니에요. 그래, 이제는 우리 사랑이도 이제 다 컸구나. 이제 건강하게 낮아가지고 널 이렇게 이쁘게 길러주신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지. 약 잘 먹고 꿋꿋하게 이겨내야 돼. 알았지, 사랑아? 할아버지 왜 울어요? 들어가서 그런다. 아니, 정말 백일홍이가 가구 명장을 포기했단 말이야? 내가 뭘 했어? 가구 명장 꼭 찾겠다고 그랬잖아. 앞으로 가구 명장 수주권은 대왕에서 책임지라고 서방님한테 내가 잘 얘기해 놓을게. 대왕 건설, 그래도 건설업 중에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회사 아니니. 우리 아영 아빠가 그러자고 할지 모르겠네. 나야 뭐 경영보단 아영이 아빠 집에 들어오면 내조도 해야 하고, 우리 아영이 좋은 집에 시집 보내려면 신경 쓸 일이 많아지지 않겠어? 어머, 그게 무슨 소리야. 아영이는 우리 승표하고 짝지어 줘야지. 승표 저 녀석 요새 회사도 비워놓고 병원에 쫓아다닌 걸 보면 내가 아주 가슴이 타들어간다니까. 그 심정 모르는 건 아니지만 차 대표가 어디 쉽게 포기하려고 하겠어? 이제 백일홍이 떨궈내는 거 나도 지긋지긋해. 그 문제라면 나한테 맡겨둬. 승표, 네 사이에 대해서 천배 백배 더 잘하게 만들 테니까 잘 좀 봐줘. 응? 글쎄, 이젠 솔직히 못 믿겠어. 아유, 그래, 그럴 만도 하지. 그래도 얘 또 모르는 거잖아. 아, 참, 여기 총 지배인한테 다 얘기해놨으니까 있는 동안만이라도 편하게 지내. 아니, 아니, 이럴 게 아니라 어머님 오시면 같이 아침 먹자. 여기 도미 요리가 일품인데 준비하고 나와. 엄마 오시면 같이 내려갈게. 네, 여보세요? 호텔에 와서 지나라니까 왜 말을 안 듣고 그래?
그러다 채권자들 몰려와서 또 난리치면 어쩌려고. 어제 밤늦게 다 돌아갔어. 걱정하지 마. 난 괜찮으니까. 어떻게 회사는 다닐만 해? 앞으로 내 실력 보여줘야지. 누구 딸인데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어. 아영아, 엄마가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. 무슨 부탁? 백일홍이 양해각서 쓰고 지 가구 명장 집은 엄마한테 넘겼어. 이따 퀵으로 서류 보낼 테니까 네 아빠한테 명의 변경 해두라고 해.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? 그럼 백 사장이 가구 명장 포기했단 거야? 엄마가 뭘 했어. 지금까지 뺏긴 거 다 찾아오겠다고 했잖아. 그리고 네 아빠도 곧 집으로 돌아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. 엄마가 아빠 드리래요. 백일홍 사장님 가구명장 양해각서 사본이에요. 명의 변경 해달라고 하시던데. 나도 뭐 나가서 일 보거라. 아빠, 엄마 자꾸 저렇게 모질어지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나오는 거 보기 힘드시죠? 그럴 거예요. 저도 옆에서 보기 질리니까. 근데 엄마 저렇게 된 거 아빠 탓도 있잖아요. 그래, 알아. 그래도 네 엄마가 저렇게까지 나올 줄은 미처 생각 못했다. 엄마, 다시 예전처럼 돌려놓는 건 아빠한테 달린 것 같아요. 아빠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길밖에 없어요. 아빠, 엄마를 위해서, 아니, 엄마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. 살려준다는데 지금 뭘 가리겠어요. 가구명장이 아니라 백가솜 씨를 죽어서라도 사랑이 살릴 수만 있다면 나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. 우리 사랑이부터 살려야 해요. 저 사장님, 어머님 오셨는데요. 회사 대표란 녀석이 그렇게 얼굴을 죽상을 하고 있어서 어디 직원들이 편하게 일하겠니? 김팀장님 그만 나가보세요. 백일홍이가 결국에는 가구명장을 포기했다더구나. 처음부터 욕심낼 거를 냈어야지. 사람 괜한 고생시키고 그런 미련을 왜 떨어? 그렇게 원하던 가구명장까지 주게 됐으니 적어도 빚독촉은 안 하겠네요. 그만 뉴욕으로 돌아가세요. 이제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마당에 너도 제자리 찾아와야 하지 않겠어? 그 집에서는 아영이랑 결혼하면은 가구 명장 너한테 물려줄 생각인가 보더라. 그러면은 네 숙부한테 지분도 찾게 되고 모든 게 원위치 아니겠어? 더 이상 내 앞에서 천녀사 얘기 꺼내지 마세요. 두 번 다시 상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니까. 떠들 거 없어.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네가 네 자식도 아는 애 병수발이나 하면서 살 거야? 어차피 네 짝이 아닌 여자야. 이제 그만 좀 하고 그 여자도 좀 편하게 해줘. 그 여자가 너 욕심낸 거 더한 대가 치르기 전에. 진봉씨. 뭔데요? 오긴 누가 와요? 누군 누구겠어요? 찬덕희 그 여자지. 아유, 정말 다행이네요. 아, 근데 오면은 좋아야지 왜 이렇게 바퀴벌레식 넌 얼굴하고 있어요? 좋기는 뭐가 좋아요? 가구명장 죽이라고 데려올 모양인데. 예? 가구명장을요? 아, 나 진짜. 아니요.